안녕하세요.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냐고요? 제가 아까 전에 영상을 다 찍었는데 영상이 날라갔어요. 날라간 게 아니고 제가 녹화 버튼을 두번 눌러가지고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찍기 싫은데 한번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배치 공부할 거냐면요. 이렇게 1접구랑 2접구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단쿠션을 이용하지 않고 장쿠션으로 허공 3단 1, 2, 3 해결하는 방법 배울 건데요. 아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뒤돌려치기, 옆돌려치기 같은 경우에는 두께 당점을 알려주면은 얼추 들어갑니다. 근데 이 더블 쿠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두께, 같은 당점을 치더라도 샷 스피드가 다르면 너무 편차가 커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으로 이 허공 3단 물어봐 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마스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영상으로 똑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법 같은 게 아니고 제가 연습한 방법 그대로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괜찮다, 맞는 말 같다 싶으시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야매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렇게 수구가 1접구랑 45도 각도에 있을 때한칸 정도 움직이려면 기본 배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12시 3팁을 주고 때려주면 한칸 정도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일직선상에, 그러니까 빵칸을 움직이는 거죠. 0칸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본 배치는 45도에 1접구, 2접구, 일직선상에 있는 이 배치를 기본 배치라고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배치를 11시 3팁, 그러니까 역회전을 살짝 주는 거죠. 11시 3팁을 준 상태에서 두께는 빨간 공이 단쿠션을 향해서 가게끔 설정을 했을 때 두께랑 당점을 설정을 했죠. 그래서 그때 원 살짝 뒤로 빠졌다가 투 다시 제자리로 쓰리 해서 2접구가 맞는 그샷 스피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일단 기본 배치 샷 스피드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에 기울기 3칸, 2칸, 5칸, 6칸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스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구장에 가셔서 1, 2접구를 이렇게 놔두시고 일직선으로 흰 공을 기울기 4칸에 두세요. 그러니까 45도를 두은 상태에서 1, 2, 3로 맞는 샷 스피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저는 만들어져 있겠죠. 그 스피드가 만들어져 있는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져 있죠. 이 샷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샷을 통일시키고 당점 두께 변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샷이 정립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두께랑 당점을 아무리 알려줘도 더블 쿠션 같은 경우에는 샷의 변화가 있으면은 무궁무진하게 변합니다. 수구의 움직임이.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10번 치면 7, 8번이 들어갈 정도로 샷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죠? 일단 이 샷을 연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칠판 공부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시하시고 칠판 영상을 보시겠죠? 자, 칠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시죠. 자, 이거 봐요. 제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 다시 다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배치랑 똑같은 배치를 놔뒀습니다. 수구와 1접구가 여기가 4칸이죠? 이렇게 45도일 때 기본 배치라고 하겠습니다. 기본 배치일 때 11시 3팁을 주고서 두께를 1접구가 단쿠션으로 가게끔 설정을 해서 쳤을 때 1, 2, 3로 들어가는 샷을 만들어 주세요. 일단 샷을 기본적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샷입니다. 그 상태에서 기울기가 3칸이 됐어요. 기울기가 3칸이 되면 기울기 3칸 배치라고 하겠습니다. 기울기 3 배치일 때
12시 3팁을 주세요. 하지만 4칸이나 3칸이나 밀리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를 조금 두껍게 봐줍니다. 1접구가 단쿠션 먼저 맞고 요 정도 튕겨 나올 정도로 두껍게 봐주세요. 기울기 3칸일 경우에는 두께를 두껍게 보시는 거예요. 자, 기울기 2칸일 때 요런 배치죠. 기울기 2칸일 때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 배치에서 한 칸 더 오면 12시 3팁에 밀리니까 두께를 좀 더 두껍게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기울기 2칸일 때는 12시 3팁에 두께가 기본 배치랑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접구가 단쿠션으로 가는 두께에다가 샷도 기본 배치랑 똑같은 샷, 당점만 12시 3팁 주시면 1,2,3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5칸. 기울기 5칸일 때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요, 기본 배치보다 더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점을 내려줍니다. 당점을 내려줘요. 11시 2팁 당점을 내려줍니다. 샷은 기본 배치랑 똑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두께도 기본 배치랑 똑같이 가주시고 팁만 한 칸 내리는 겁니다. 기울기 6칸일 때 기본 배치보다 더 밀리고 그 배치보다 더 밀리겠죠? 당점을 똑같이 가져갑니다. 5칸이랑 11시 2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두께도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기본 배치랑 1접구가 단쿠션으로 가게끔 설정을 하고, 그러면 뭘로 변화를 줘야겠어요? 샷의 변화를 줘야겠죠. 샷을 더 세게, 더 빠르게 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제 느낌은 여기 6칸 있죠? 제가 칠수 있는 거의 맥시멈 힘으로 때립니다. 이렇게 때려주시면 기울기 2칸, 3칸, 4칸, 5칸, 6칸까지 마스터하실 수가 있어요. 단, 기본 배치를 해결할 수 있는 샷이 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조합도 있죠. 근데 조합을 바꾸면 샷도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배치 샷을 먼저 연습을 해서 10번을 치면 7, 8번 들어가게끔 연습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변화를 좀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떤 샷 스피드로 뻗는지, 어떤 두께를 설정하는지, 어떨 때 두껍게 치는지, 어떨 때 샷을 더 세게 치는지, 어떨 때 당점을 내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카메라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들 시타 영상 잘 보셨나요? 시타 영상 보면은 되게 쉬워 보이죠? 단순해 보이고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당구장에 가셔서 쳐보시면은 잘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 샷이 정립이 안돼 있기 때문이죠. 이 기본 배치의 샷이 정립이 돼 있으면 그거랑 똑같은 샷으로 당점의 변화를 주거나 두께 변화를 주거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배치, 이 기본 배치.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